김건희 여사 파워가 정말로 세긴 센가 봅니다. 김건희 여사 한마디에 집권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야당도 여기에 반색하면서 개고기 보신탕은 조만간 법으로 금지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영부인 눈밖에 날까봐 눈치 보는 거겠죠?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쩌면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제부터일 겁니다. 저는 처음에 김건희법이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법을 집권 여당이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개식용 금지법이랍니다. 개고기 보신탕 먹는 걸 법으로 금지하자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한 게 지난 4월, 불과 5개월 전이었답니다.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밖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개식용 문제에 구체적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 라고 인터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개식용 종식이란 표현까지 쓴 적은 없었거든요. 훨씬 세죠 지금. 게다가 올 8월에는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예고 없이 깜짝 등장했는데요. 여기서도 개식용 종식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부인이긴 하지만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 도합 멍냥이 7마리 키우는 동물 애호가로서 못할 얘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당 의원들이 급발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김여사 청와대 발언 알려진 지 이틀 만에 개식용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했고요. 이현승, 안병길 의원은 각각 개식용 금지 특별법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바로 김건희법이라는 독특한 호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무슨 법 해서 사람 이름을 법안의 별칭으로 다는 건 언제 하냐면요. 관련 사건 희생자가 있었을 때 희생자 이름을 붙이거나 법안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이름을 달거든요. 아마 이 법은 애초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달렸냐? 세간에 알려진 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페이스북을 게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언론이 쓰는 용어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나중에 항변했지만 아무튼 여론에 인식된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이후에 이 이름이 주는 힘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실 이 법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어요. 사실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자유라는 대목을 거의 뭐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이 정부 정책 기조나 이념 성향이랑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고기를 찾는 60, 70대 어르신들이 당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도 부담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당에서 이 법을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법이라는 기막힌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는요. 그랬던 김건희법을 이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완전 찬성이랍니다. 마찬가지로 당론을 추진하고 있고요. 확인해보니까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쪽이 애초부터 더 적극적이었더라고요. 2021년 12월에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한 뒤에 발족했던 민관합동 논의기구였는데요. 하지만 이 기구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2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불씨를 살린 셈이죠. 정치권에선 이제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당이 동의하고 있으니까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어쩌면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제부터일 겁니다. 어설프게 짜놓으면 나중에 피보는 건 결국 국민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의 관건이 뭐냐면요. 보상 문제. 그리고 정확히 언제 끝내냐, 종식 시기 문제가 있습니다. 개식용 업자들 얘기는 우리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만큼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반면에 동물단체 쪽에서는 이게 애초에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문제였는데 세금을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울러 업계에서 요구하는 15년 유예기간, 이걸 정말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육시설 철거 비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할지 여부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비용 추계는 일단 정부에 해서 짜고 그걸 토대로 국회가 논의하게 될 텐데요. 지켜보시죠.